네, 안녕하세요. 셀프 신제품 까기 전문 유튜버 레드미라주입니다. 여러분, 스무스5예요. 지운텍 스무스4의 정식 후속입니다. 오늘은 이 스무스5를 두 달 동안 사용한 후기와 정말 솔직한 단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스무스5는 2022년에 출시된 최신의 스마트폰 짐벌입니다. 디자인은 스무스4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계승했어요. 또 스무스4의 최대 장점이었던 줌인 줌아웃도 정말 끝내줍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스무스5는 2022년에 출시된 최신의 스마트폰 짐벌임에도 불구하고 타사의 최신의 스마트폰 짐벌과 비교하면 아쉬운 기능이 많습니다. 우선 셀카봉이 안 돼요. 또 스무스Q3나 크레인 M3처럼 내장 LED가 탑재되지도 않았어요. 사실 최신의 짐벌치고는 혁신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무스5를 약 두 달 정도 사용해보니 그나마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을 몇 개 발견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주세요. 간혹, 정말 간혹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스마트폰에 고성능 외장 렌즈를 장착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싶은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런 거죠. 스무스4나 일반 스마트폰 짐벌에 이렇게 크고 무거운 고성능 렌즈를 장착하면 짐벌 수평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무스5의 짐벌 모터는 타사의 스마트폰 짐벌에 비해 쓸데없이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외장 렌즈를 장착해도 문제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어때요? 아이폰 12 프로에 샌드마크 광각 렌즈를 장착하고도 완벽한 수평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에 샌드마크 광각 렌즈를 장착하고 실제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나는 스마트폰에 꼭 고퀄리티 영상 촬영 렌즈를 장착하고 짐벌 촬영을 하고 싶다. 굳이 나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카메라 부럽지 않은 고성능 외장 렌즈를 장착하고 흔들림 없는 스마트폰 촬영이 필요하다. 이런 극소수의 분들께만 스무스5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입니다. 간혹, 정말 또 간혹 스마트폰 짐벌에 이런 고성능 외장 렌즈를 장착하고 여기에 고성능 외장 마이크까지 장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부동산 유튜버 분들이 그러실 텐데 제 스무스5를 봐주세요. 고성능 외장 렌즈와 외장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무스5는 측면 4분의 1인치 라사산에 미니 매지감을 연결해 마이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수평축을 움직여 마이크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스무스5의 짐벌 모터는 쓸데없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도 원활한 짐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선 마이크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또 4분의 1인치 나사선이 없는 클립 형태의 무선 마이크는 울란지 PT3 어댑터를 사용하면 운용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부동산 유튜버분들 카메라 무겁잖아요. 거기에 크고 무거운 카메라용 짐벌까지 힘듭니다. 하지만 스무스5 한 대라면 스마트폰만으로 멋진 영상과 사운드를 정말 가볍게 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굳이 스마트폰으로 흔들림 없는 영상을 촬영하며 고성능 외장 렌즈 거기에 고성능 외장 마이크까지 동시에 운용하고 싶다. 이런 극소수의 분들께만 스무스5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입니다. 간혹. 또 정말 간혹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며 흔들림 없는 영상에 외장 렌즈, 외장 마이크, 거기에 외장 LED까지 장착하고 싶다 하시는 정말 극소수의 분들이 계십니다. 다행히 스무스5는 전용 고성능 외장 LED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자석이에요. 어때요? 멋지죠? 정말 밝습니다. 그런데 스무스5는 LED가 한 개가 아닌 두 개가 장착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스무스5의 LED를 한 개 켜볼게요. 정말 밝습니다. 솔직히 정말 밝아요. 이런 세팅은 야간 촬영이 많은 캠핑 유튜버 분들이나 어두운 실내 촬영이 많은 부동산 유튜버 분들께 정말 최적일 거예요. 또 스무스5의 외장 LED는 컬러 필터가 기본 동봉됩니다. 컬러 필터 역시 자석으로 손쉬운 장착이 가능하며 더블 풀컬러 LED예요. 스무스5는 이 상태로 풀컬러 흔들림 없는 짐벌 촬영이
가능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정말 굳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며 흔들림 없는 영상 촬영에 고성능 외장 렌즈, 고성능 외장 마이크, 거기에 고성능 풀컬러 LED까지 한 손으로 운영하고 싶다. 이런 정말 극소수의 분들께만 스무스5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 정도가 굳이 뽑아본 스무스5의 장점입니다. 투박해요. 셀카봉도 안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흔들림 없는 스테빌라이징, 고성능 외장 렌즈, 외장 마이크, 거기에 두 개의 풀컬러 LED까지 장착됩니다. 참고로 본 세팅은 아이폰 12 프로, 샌드마크 광각 렌즈, 코미카 CVM SPX-MI 마이크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이 세팅이 스무스5에 운용 가능한 맥시멈 세팅이었습니다. 이외의 조합은 유쾌한 생각 매장을 방문해 주시면 제가 직접 세팅을 도와드릴게요. 만약 나는 고가의 카메라, 고가의 그리고 무거운 카메라용 짐벌이 아닌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무엇보다 한 손으로 멋진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 이런 극소수의 분들께만 이 스무스5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